한산하게만 느껴지는 이곳에 유독 사람들 발길 끌어당기는 곳이 있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 손에 들린 그것은 바로 꽃! 이 꽃집은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꽃이 다양해요. 다양하고 원래 제가 꽃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꽃은 굉장히 비싼 꽃인데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꽃집에는 여러 종류의 꽃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제가 원하는 꽃을 제가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쉽게 고르실 수 같아요. 파머스 마켓이라고도 불리는 작은 꽃 시장이 도심 속에 열렸습니다. 마트에서 파 한 단을 고르듯 원하는 꽃을 원하는 만큼만 사갈 수 있다는 게 장점. 덕분에 이곳은 문전성시랍니다. 향기에 이끌려 너도 나도 꽃을 담느라 분주한 사람들 중에 시선을 사로잡는 청일점. 오늘의 주인공, 가는 곳마다 꽃길이 펼쳐진다는 박춘화 씨입니다. 저는 누구나 꽃을 즐기는 꽃의 일상화를 꿈꾸는 박춘화라고 합니다. 본명이신가요? 네, 보통 여자 이름이기도 하고 약간 이름이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본명입니다. 어릴 때는 놀림도 많이 받고 부모님도 바꿔준다고까지 하셨었는데 지금은 되게 잘 졌다고 좋아하시죠. 부모님의 선견 지명이었을까요? 춘화 씨의 매장 한켠에선 꽃꽂이 수업이 한창. 이 또한 나날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의 진짜 핵심 사업은 따로 있답니다. 원래 여기 정기구독해서 이용을 한번 했었거든요. 바로 꽃 정기구독이 그것. 꽃 정기구독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꽃을 받아보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